DPC 들어와 있습니다. DPC고요. 1,500원에 비중 10%. DPC 같은 경우에는 뭐 방탄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할까요, 정 의원님? 예. 1,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. 매수 잘 하셨네요, 일단. 1,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은 박스잖아요.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도 갭이 떴다가 음봉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. 그러면 기술적으로 21선을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저는 챙기고 나오는 게 맞다고 봐요. 아마 이 방탄소년단 여기에 따른 이슈 때문에 흐름들이 좀 나온 부분들이 아닌가 싶거든요. 그러면 16,500원 자리 때 그 자리 때가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저는 챙기고 보자라는 거 최소한 절반 정도는 좀 챙겨놓고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지지받고 움직이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는 좀 나와줄 수가 있어 보여요. 그렇지만 만약에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한 22,000원 자리 때 그 자리 때까지는 좀 올라갈 수가 있어 보이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욕심 크게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챙기면서 좀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